언젠간 슈퍼개미 방송 좀 쉬었지. 바빠서. 우리가 유튜브가 취미 유튜브잖아.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할 일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걸 왜 매일 찍었냐. 매일 한가했거든. 할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 일이 막 생기는 거야. 오늘도 고민했어. 찍을까 말까. 좀 이따 이 상장사 대표님 만나러 가야 돼. 요새 좀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자, 오늘의 장. 아, 볼 것도 없어. 괜찮아. 저 오늘 잘 나온 건 어떻게 되겠어. 잘 나왔는데 미리 주가가 안 올랐던 것들 있지. 그런 거는 막 가는 거고, 실적이 잘 나오기 전에 실적 세가지고 막 가는 것들은 오히려 실적 잘 나왔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나 흐르는 중에 실적이 더 안 나왔어. 어닝 나온 거는 막 꼬라박는 거고, 아 지금은 안 좋지만 다음번에 좋아질 거 확실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가는 거고. 예를 들면 뭐야, 하나 머티리얼지 오늘 오르잖아. 내가 떨어질 때 이거 3분기 실적 안 좋다고 미리 다 예견했지. 나한테 실적 안 좋지. 거기다 사람들 까지 그 물량 받았지. 오르지. 노스트라 냉철무스 아니냐? 내 말대로 맞아 아니야? 맞아. 이마트 실적 발표하니까 이제 오르잖아. 오늘 또 올라. 이제 13만 얼마야. 20만 조금만 기다려. 얼마 안 남았어. HSD 조성만 봐도 알겠지만 반토막 넣다가 또 떠올랐다가 그렇게 간다니까. 이번에는 좀 걸렸어. 이낙연 그거에 좀 걸렸어. 그리고 내가 형들한테 좀 세게 줄이라고 했지. 그럼 뭐 날아가면 할 수 없고, 낙연이 형 대통령 되고 해가지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아 근데 여기 엮이면은 좀 애매해지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꽤 괜찮은 회사로 가지. 그리고 우리 실적주들 담아놓은 것 중에 오늘 뭐 폭등하는 것들 많아. 최근에 주식 좀 많이 쳐냈어. 올라간 것들. 근데 들고 있었는데 썩썩하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더 빠지는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정리해서 오늘 사는 거야. 이거 너무 대응 다 알려주지 않냐? 너무 쉽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처음에 언젠간 슈퍼게임 이거 하잖아. 이거 왜 하겠어? 여보 나 슈퍼게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될 것 같지? 자기 확실한 믿음 있지? 왜 그래? 이때까지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왜 슈퍼게미가 될 거라고 확신을 했냐면 슈퍼게미 형들을 만났어. 옛날에 20대 만났는데 그 전에는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 초인적인 뭔가 그런 특별한 뭔가 뭔가 그럴 줄 알았는데 만나봤더니 그냥 보통 사람인 거야. 그냥 딱 특리 코드를 아는 거야. 꾸준히 버는 거야. 주식을 따박따박 벌더라고. 그걸 봤지. 어, 나도 되겠네. 그리고 나도 그때 이미 10대 때부터 돈을 이걸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20대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났잖아. 봤더니 아 나는 저 형 나이 되면은 더 부자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었어. 나는 훨씬 부자 될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이상한 저만치인데 현실은 시궁창이네. 나이 마흔에 여기서 불알 벅벅 긁으면서 와이프랑 할 일도 없이 짱박혀가지고 언젠가 저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다는 거. 아 우리 잘 되고 있어 정말. 텔레 형들도. 나 그 텔레 형들 이제 계속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답장을 막 한다 내가. 답장 많이 했어. 근데 답장이 안 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아니면 아 꼭 만나고 싶어요 냉철님 뭐 이렇게 했어. 그래서 아 네 그러시면 언제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뭐 이렇게 쌩. 고장났나 이거? 이메일 누가 그 배달하러 가다가 물에 빠졌나? 그 태평양 건너가야 되잖아 그 서버 가다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그 나는 보통 이해가 안 돼. 세상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 내가 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 오늘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 뭐냐면 성공하려면 꾸준히 해야 되는 여섯 가지 습관. 여보 내가 책을 봐 안 봐? 서점 갔을 땐 뭐지? 집에서는 잘 안 보지. 서점 자주 가잖아. 가서 보면 책들이 그렇게 많고 책을 지인들 쓰고 하는데 책들이 엉망이야. 정말 어떻게 이런 책을 본인이 쓸 수가 있지? 나는 내가 그런 책 써가지고 내가 보면은 막 불살라 서점 불살라 버리고 싶을 것 같아. 어 보면 하, 어쩜 이럴 수가 하는 책들이 70%? 그 중에서 아주 괜찮은 책들이 있지. 보석 같은 책들이 있지. 앞으로 이제 책 소개도 한번 하려고. 책을 보면 자기 개발 책들 같은 게 있어. 근데 일맥상통해. 특별한 게 없어. 자기 개발서들이 보면 그 사람이 그 자기 개발서로 본인이 돈을 성공을 한 거야. 예를 들면 손정이 책이라든지 막 레이 크록 이런 책들은 성공을 한 다음에 자기 경험을 쓴 것들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 뭐 시크릿 같은 경우가 그래. 시크릿으로 성공을 한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내 나름의 생각으로 걸러. 엉망들 많거든. 그 중에서 아 이거는 진짜 유효하다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 오늘 할 얘기 책 얘기는 아니고 그 인터넷 기사야. 성공하려면 매일 꾸준히 하는 여섯 가지 습관인데 우선 그 여섯 가지 습관부터 딱 얘기하자면 독서, 도전, 운동, 보다, 경쟁심, 산책이야. 독서가 만능 아니야. 난 독서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사람이거든. 왜냐면 예전에 나랑 되게 친한 투자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거의 모든 투자 관련 서적이랑 그런 책들을 다 읽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얘기했지? 퇴출됐어. 다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본인이 생각을 해야 돼.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암기시고 책을 많이 뭘 읽으면 내가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를 해야지, 사고를.
한 권을 읽어도 이게 악서인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좋은 책들이 확실히 있거든. 그런 것들을 읽으면 하지. 나는 책에 대해서 왜 회의적이냐면 그게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서는 독서를 하면 뭐 엄청나게 뭐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니지. 어떻게 독서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좋은 책을 읽고 그 책에 읽는 거를 현실에 적용시키면 그러면 도움 되는 거야. 너무 이거 사람들 모든 게 디지털이야. 책을 읽으면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책을 읽지 말고 좋은 책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래. 80% 90%는 진짜 그냥 아니야 쓰레기야.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 다음에 이곳은 강남같이 뭐 이런 거 있어. 책을 읽어봤어. 아, 뭔가 인사이트를 동원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그런 게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책을 읽었다. 제2의 강남이 어딘지 알아 이제?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내가 첫 장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 설마 뭐 마용성 얘기하진 않겠지. 설마! 딱 열었는데 마용성 그러니까 개발이 되니까 뭐 좋아진다. 결국은 뭐 거기도 이제 평당 1억 간다는 건데 1억 가겠지. 근데 강남은 평당 2억이겠지.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아니 갑자기 그렇게 의미 없는 얘기를 그렇게 길게 쓰냐. 아니 책들이 대부분 그래. 되게 좋았던 책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공개. 독서가 중요하다. 1번으로 했는데 독서 아예 안 하고도 되게 훌륭하게 잘하는 사람도 많아. 절대적인 건 아닌데 독서가 도움이 될 수 있지. 2번 도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익숙한 거 있잖아. 자기가 익숙한 데 있는데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걸 도전을 하라는 거야. 여보 내가 도전을 해 안 해? 하지. 항상 도전하지. 근데 위험 부담을 해 안 해? 안 하지. 위험 부담 안 하면서 계속 도전하잖아. 왜 도전은 꼭 위험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거든. 그치? 위험 부담하지 않고도 도전할 수 있어. 사업도 있잖아. 내 돈 아니고 아이디어가 좋고 내가 그만한 열정이 있으면 투자 받아서 할 수 있단 말이야. 도전은 꾸준히 해야 된다. 1번, 2번은 나 어떻게 아직까지 들어가고 있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독서 그래 꾸준히 하지. 쇼핑센터 가면 자기 보고 애들 보라고 하고. 나 사실 그거 도망가는 건데. 알아. 아니 볼 책이 있었어. 그 애들하고 같이 쇼핑을 얼마나 즐거워. 그 순간도 나는 아 좀 더 발전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힘들게 가가지고 책 보기도 싫은 거 같이 땀 뻘쭘뻘 흘리면서 때리고 싶지. 아니야. 아니 괜찮아? 자기 책 보는 게 더 좋아 나는. 대단해. 3번 운동. 운동해 안 해? 그치. 길게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컨디션 조절, 건강관리 하잖아. 늦게 들어오면 어떡해. 늦게 들어와도 옆에 헬스방 내 집에 우리 헬스방을 하나 꾸며놨잖아. 거기 가서 그냥 턱걸이 한 몇 개라도 하고 자잖아. 꾸준히 그냥 예전같이 열심히는 안 해. 과하면 안 되는 거야. 운동. 나 친한 형들 지금 막 블랙벨트에다 관장하고 했는데 무릎이 다 막 반올감 파열에다가 막 운동 하루 종일 운동. 나는 훤히 보여. 나 우리 한 60대 만나잖아? 그 형들 지팡이 짚고 다니고 나는 이게 멀쩡하게 다니고 옛날에 스파링 가면 상대도 안 되는데 그때 형 이제 한번 하시죠. 한번 하시자고요 그때. 살생부 다 써놨어. 이제 복사로 가는 거야. 적당히. 나는 지금은 자전거 타고 예전같이 운동 거칠게 안 해. 건강을 딱 유지하는 컨디션 조절 그 정도. 자기도 그래서 내가 운동하는 거 거의 밥 먹듯이 자기 안 하면 좀 자극하잖아. 해야 된다고. 과하게 하지 말되 몸의 체력 근육량을 적당히 조절하는 게 호르몬 때문에 그래. 호르몬이 적당히 분비가 돼야 투자고 뭐건 할 수 있어. 그게 이제 운동 안 하고 호르몬 불균형이 깨지면 정신병이 온다고. 무조건 해야 돼. 3번까지 내가 지금 하고 있어. 4번 보다. 이건 뭐냐면 이게 일종의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을 취합한 거야. 긴 책보다 이 6가지에 다 취합된 건데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첫째 약속을 잘 지켰고 둘째 신뢰를 쌓았으며 셋째 어떻게 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지 그것만 생각했대.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돼.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내 생각이야. 형 내가 맞다는 거야. 내가 아직 성공을 못해서 뭐 이게 맞아 이렇게 해 뭐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약속을 잘 지키고. 난 약속 잘 지켜? 신뢰를 쌓고. 좀 쌓여서 신뢰?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지 그것만 생각했다. 맞아 아니야? 맞아.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건데 난 진짜 그렇거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 중에 손해 안 보는 사람이 없어. 라는 평을 듣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 중에 부자 안 된 사람이 없어 라는 평을 듣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성공할까. 그래서 나는 100%는 안 되지만 텔레 그 히쿠 요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부자 되는 거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써. 거의 뭐 모든 신경을 쓰고 있어.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그거 나중에 근데 증언은 나올 거야. 내가 얘기한 대로 한 중에 손실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 그 얘기 할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 경우에. 왜냐면 정말 상위권 사람들은 내가 정말 시키는 대로만 하거든. 큰 수익은 아니지만 수익이 나. 근데 길어지면 그게 큰 수익이 되는 거야. 이게 남의 이익을 지금 챙겨주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게 손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큰 이익이라는 거를 나는 아는 거지.
왜 그런지도 얘기했고 예전에 그 원시 본능을 버려야 되는 거야. 단기적인 이게 집착한 사람들은 원시 본능을 못 버렸고 길게 못 봐서 그래. 멀리 보면 다 답이 나오는 거거든. 뻔한 거거든. 자, 4번까지 통과야. 통과? 5번 경쟁심. 나는 훈련에서건 실전에서건 이기기 위해 경기를 한다. 그 어떤 것도 이기려는 나의 경쟁적 열정 방해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마이클 조던. 누구야? 마이클 조던이? 미국 사람인가 보다. 어떤 분야에서든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야. 나 이거는 조금 내가 나 어떤 것 같아? 5번 경쟁심. 경쟁심 세잖아. 내가 마음에 경쟁심은 있다는 건 난 인정하겠어.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재는 게 안 돼. 요령을 좀 살려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지. 그래서 그걸 끌어내려고 하는데 타고나게 그렇게 내가 똑똑하지가 않아. 뭔가 그 재능이 있지 않아.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게 편안한 걸 좋아해. 날로 먹는 걸 좋아해. 편안하게 구조로 탁탁탁 생각은 많이 해. 열심히 그렇게 안 해. 그거 맞잖아. 난 그 열심히 하는 거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거든. 최대한 효율성을 이끌려고 하는데 경쟁심 애매해. 나는 어떻게 자기가 인정? 6번 산책. 이게 성공 습관 하나로 산책을 든 게 엉뚱해 보이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한대. 실제로 미국 심리학협회에 따르면 산책은 창의력을 높이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켰다. 페이스북 저커버그 직원을 채용할 때 산책을 하며 면접을 진행하곤 한대. 근데 내가 산책하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같이 가서 하지 않나? 그 애들하고 같이 이제 딴 거 할 거 없으니까 산책하는 거지. 근데 나는 뭐를 해? 매일 하잖아. 자전거 타지. 자전거 타고 산에 올라가잖아. 자전거 타고 산에 올라가고 산에 내려가는데 이거 운동하고도 비슷한 거야. 이거 산책도 내가 볼 때는 비슷한 거야. 맑은 공기 마시면서 심신을 편안한 상태로 만드는 거지. 나는 지루해서 이렇게 그냥 그런 산책은 못해. 산에 올라가서 정자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앉아있어. 자주 올라가잖아. 생각을 하지. 지금 뭐가 잘 되고 있고 뭐가 잘못되고 있고 수정할 부분이 뭔가를 갖다가 편안하게 즐겁게 생각해. 쫓기는 게 있으면 괴롭겠지. 괴로울 때도 산에 올라가는 거야. 나도 괴로울 때가 있잖아. 주식이 그냥 막 퐁퐁 떨어지는 거야. 그냥 다시 올라갈 건 아는데도 그럴 때 있잖아. 올라가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다시 올라오잖아. 뻔히 올라오잖아. 결국 다 올라오게 돼 있어. 회사들을 잘 찍으면은 잘못된 찍으더니 이제 떨어진다면 안 오는데 괜찮은 회사들은 다시 올라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고생시키고 있는 회사 있잖아. 그러면 뭐야? 팔 건 아니잖아. 보유할지 더 살지만 판단하면 된단 말이야. 나는 사실 오르는 거는 당연히 오르는 거고 오르는 건 별로 신경도 안 써. 내가 이마트 그때 떨어질 때는 그때 신경 쓰고 오를 때는 이제 만약에 이제 회사가 완전히 개선돼서 이제 영업이 개선되는 걸로 보이잖아? 그러면 오히려 신경이 덜 써요. 떨어질 때가 오히려 대박이 나오는 고생시키는 거기서 대박이 나와. 내가 얘기하자마자 막 오르는 종목들 지금 막 나오거든. 그거는 그냥 용돈벌이야. 돈이 얼마 안 돼. 떨어지는 거를 내가 회사를 좀 더 파고 팠는데 이게 일시적이었고 사실은 그거 있잖아. 내가 지금 떨어지는 것은 폭등하기 위한 에너지 축적이었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 많거든 대부분이. 그런 종목을 찍는 거지. 반도체도 그런 종목이었어. 떨어지는 거는 내가 다시 상승하기 위한 에너지 축적이었던 거야. 그거 계속 연구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할 때 같이 에너지 축적하는 거지. 괴로워도. 이걸 견뎌야 수익이 나오지. 이걸 못하는 거야. 봐, 어제 바닥에서 반도체들 갔다가 그냥 내동매매야. 한 분기 실적 안 나왔네. 물량 엄청 쏟아내더라고. 그랬더니 오늘 또 환율이 또 올랐어. 환율 오르면 뭐 어떻게 돼? 오늘 같은 날 항공주도 좀 안 좋고 난 반도체주도 환율 또 올랐다. 또 확 오는 거야. 하루 일일비. 이걸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괴로운 거라니까. 이제 다 알려줬다. 너무 편하다. 그치? 오늘 방송에 별표 쳐야 돼. 그래, 애들한테 꼭 보여줘. 나 이게 너무 좋은 내용인 게 정말 이 여섯 가지를 꾸준히 하잖아? 책! 요령 있는 좋은 책만 읽고 도전도 요령 있게 도전하고 운동도 요령 있게 운동하고 나 옛날에 그 체육관 할 때 그냥 운동만 해! 그건 안 되는 거야. 요령 있게 적당히 내가 성공에 도움되는 그만큼만 보답도 적당히 하라고. 상대방이 그럴 마음이 없어. 그걸 가려내야지. 그런 사람하고 아까 그 보답 신뢰를 쌓고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야, 아니야 쓰레기란 말이야. 근데 걷다가 약속 혼자 지키고 막 신뢰 쌓고 하고 있으면 다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 그게 문제라니까. 눈치가 없어서 문제인 거야. 내가 볼 때는 상대를 봐가면서 보답을 해야지. 그 경쟁심도 요령 있게 경쟁심을 발휘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아무 필요 없는 거 있잖아. 카드 치는데 경쟁심 발휘해가지고 올인! 뻔치머신 치는데 야 이거 내가 이겨야겠다. 벤치머신 계속 그 연습하고 아무 의미 없는 거. 산책! 적당히 하라고.
맨날 산책만 해. 그러면 탑골공원 그 선생님들이 지금 다 1등이 다 지금 대한민국 지배했어. 지금 여기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 어떤 요령으로 내가 그거를 이용해서 나를 성장시킬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나라 자기개발 방송도 유튜버들 많이 있잖아. 디테일이 없어. 의미가 없어. 디테일이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황 어떤 신뢰를 쌓고 이 디테일이거든. 그게 본인이 사실은 몰라서 못하겠냐. 본인의 재능과 경험과 이 영특함 이런 것들이 이제 발휘되는 거거든. 그냥 신뢰를 쌓으세요. 오히려 마이너스지. 이 여섯 가지도 바보같이 하면 오히려 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개발 서적의 한계인 거야. 자기개발 방송의 한계인 거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해돼? 하나만한 뜬구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방송이라 본다든지 책을 보면은 조금 걸어질 거야. 아, 나는 이거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나한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학원 가고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걸 깨달은 상태에서 이 투자와 돈 버는 거를 병행하면 어떻게 되겠어? 대박. 슈퍼개미!